박수 많이 쳐주시고, 네. 네. 네, 거기 테이블 한 분 나오세요. 네, 거기. 나오세요. 네. 자, 한번 오시죠. 네. 네. 이렇게 막 드리겠습니다. 네. 떨어질 때까지. 네. 네. 자, 이거 제 CD입니다. 그녀에게 가는 이 CD인데. 자,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네, 박수 기대고 쳐주시고, 자, 뭐, 기준은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들면 그냥 드리니까, 뭐, 저번에 오셨을 때는, 그 지금 야밤이잖아요. 밤에 선글라스 끼셔서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하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편지 첫 곡을 들려드렸고요. 자, 작년에도 제가 이 편지로 퀴즈를 냈었던 것 같은데,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 속 좁은 여자 아닙니다, 네. 또. 네, 아닙니다, 네. 또. 아닙니다. 예, 좀 전에, 자, 힌트는 좀 전에 노래에 나왔어요, 노래에. 가을 여자 아니고요. 이쁜 여자 아니고요. 네, 정답입니다. 모르는 여자. 나오세요. 네.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는 모르는 여자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여자. 네. 정답입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모르는 여자가,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네요. 네. 자, 가을 편지 전해드렸고,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저는 요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뭇잎 사이로. 생각나죠? 자, 통기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자, 다음 곡으로, 나뭇잎 사이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로